호라드라마 이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처한 모습을 보며 매병으로 인해 기억장애를 겪는 영주 합니다, 전하. 누구도 전하의 옥체를 돌보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신참만이 할 수 있고 신참만이 해야 하는 소중한 의무이고 사랑이옵니다, 전하. 난리 났어요, 요새 이상. 그쵸, 그쵸. 너무 재밌죠? 무월한 말솜씨로 또다시 대략을 꾸미는 중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세력들을 규합하고 가자. 이해마. 재기에 성공하는데 그리고 전환합시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찌 윤대리하면서 나한테 난리지 않은 것이냐? 송구하오나 전하, 윤대는 오래전부터 전하의 영으로 소선이 주관하고 있던 터라. 듣기 싫다! 네가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둘러대는 것이냐? 카리스마가! 전하. 전하! 영주의 기억장애로 이사는 또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고 네놈이 한 짓을 생각을 하면 내 당장 네놈을 쳐죽여도 원이 풀리지 않을 것이야. 하면 몰망설시오. 원대라시오. 그러나 이번엔 내 숨통을 끊을 것이오. 네, 다음번엔 반드시 영감께 사약을 선물해 드릴 것이 말이오. 좋다. 정이 소원이라면 내 오늘 네놈을 처숙기로 보내주마. 한편 이 아비가 누군지 묻고 있지 않느냐? 소손에게 피와 살을 주신 아비는 세상에 오직 단 한 분, 사도세자 저하이시옵니다. 나가거라! 괜히 내 자식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또다시 악화되고 마는데. 14년 전 아바마마께서 이것을 전하께 전해주라 하셨지. 그때도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네. 그저 평범한 산수화일 뿐인데 왜 아바마마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는지 말이야. 소민이한테 알아보게 하시면 어떨지요? 송현이한테? 잠깐. 셋째 거북이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 뜯긴다. 마침내 그림 속에 비밀을 알아낸 송현. 아, 뜯겨진다. 현실인가요? 어머, 어떻게 됐지? 그림 속에서 사도세자가 남긴 서찰이 발견되는. 적대 세력의 음해로 인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자신의 오해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 사도세자의 무덤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는 영조. 너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난 오늘 보위에서 물러나 내게 이 여자를 양해할 것이다. 이거 반전의 반전이네요. 알겠느냐? 이제부터 조선의 임금은 너다. 와! 소리입니다. 이산에게 왕위를 양해할 뜻을 밝히는 영조. 워라드라마 이산이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어요. 아, 이산.